통합 창원시 출범 3년째인 오늘 외자 유치 1호인 덴소 첨단산업단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2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덴소 그룹은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철훈 기자입니다. 창원시 합포구 우산동에 위치한 덴소 첨단산업단지 현장입니다. 매년 6월 완공 예정인 덴소 풍선전자 신공장이 창원시 출범 3주년에 맞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덴소 측은 이곳에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최첨단 자동차 전자부품 공장과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연구동, 그리고 사무동을 지어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とか 스마트 키といった これから自動車ユーザーさんがお好みの電子系の部品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中心にここでは生産を拡大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덴소 그룹은 전 세계 188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2위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덴소 측은 이번 전용 공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모두 4천억 원을 첨단 산업단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늘 창원시는 외자 유치 1호 기업의 공장 착공이 더 많은 외자 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많은 산업 입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덴소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덴소 기업에 대해 극진한 환대로 보답했습니다. 덴소 기업 주관을 정해 대시민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노부아키 사장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KNN 박철훈입니다.